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그럼 봅시다.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겠다며 어떤 교회에 데려가더니 갑자기 통곡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깜짝 놀라 오빠랑 바로 탈출했습니다. 원제,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선 저는요, 기독교 혐오자가 아닌 걸 분명히 먼저 밝힙니다. 아니, 그냥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안이라 평소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복지관에 있는 직원을 따라 교회를 가더라고요. 하지만 오빠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내가 오빠 혼자인 게좀 불안하다. 같이 한번 따라가 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 생애 처음으로 가본 교회였어요. 여하튼 가서 보니까 이게요,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였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리에 앞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냥 저는 뭐 성경 내용 같은 거 전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꾸벅꾸벅 반쯤 졸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인가? 사회자인가? 여하튼 어떤 남자분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자 뭐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갑자기 우리 오빠를 막 이렇게 흔들고 미치면서 주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막 때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보자마자 잠이 확 깼고, 오빠 역시 당황했는지 그 상황을 너무 무서워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울고 있는 오빠 데리고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걸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두번 다시는 안 보낼 거라고 합니다. 아마 그 복지관 그쪽인가 봐요. 거기를 안 보내겠다 이거겠죠. 여하튼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싶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막 기독교 채널 있잖아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구원 등등 이런 단어들 쓰면서 대화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요, 방언 기도를 보고 난 후라 그런가 뭔가 이것도 무섭더라고요. 또 카톡 프사에 성경 구절 같은 거막 올리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심취되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데, 다시 말하지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까지 빠지고 믿어지는 그 원리가 궁금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하는 그런 게 신기하고 또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이 또 있는지 이거 역시 궁금합니다. 댓글 1번. 맞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괴랄하고 무섭게 보이죠. 아니 뭐 그래, 주님의 은총, 사랑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 괜찮은데 막 울고 불고 엎어졌다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눈물 철철 흘리고, 이거는 무당이 하는 꿋들보다 더 귀기가 세게 느껴집니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대대스니? 맞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 2번. 솔직히 말이 좋아 기도지, 안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정신이 좀 많이 아픈 그런 병자들 같아요. 내 주변에도 방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연기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가끔씩 오지게 심취를 하면 지도 지가 연기하는 걸 모르더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지. 대댓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언 기도가 왜 연기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고 연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고. 그 증거로 이걸 뭐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뭘 모르면 제발 그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니까 병이라는 거야, 이거 사. 3번. 방언 기도가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놀라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군요.
되겠걸?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낫고 치료가 된답니까? 치료가 되지도 않는 걸 해대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고. 이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런 것 같던데. 솔직히 대부분 신들린 게 아니라 연기로 하자만 뭐. 3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당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무당들이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정갈해 보여요. 기도라지만 막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중얼 하는 게 무슨 기도야? 잡신들린 무당이나 방언이나 무교인 입장에선 그냥 똑같아. 4번. 스님, 방언 기도라는 걸 예배 시간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죠. 지금 본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픈 환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대댓글. 야이씨, 야, 지금 이 글이 방언 기도를 왜 예배 때마다 하는 건가? 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씨. 5번. 내가 옛날에 친구들 따라 딱두번 갔었는데, 두곳다 이걸 내가 봤다니까? 한 군데는 되게 큰 교회고, 한 곳은 좀 작은 뭐 그런 건데, 여하튼 처음에 내가 엄청 어렸을 때예요. 그때 갔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 사람들이 왜 울까? 아니, 왜 울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등등등. 이런 생각만 들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좀 커가지고, 고 있대요. 그때 갔던 교회에서는 진짜, 와, 단체로 미친 거 아닌가 싶고,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 아니, 뭔 놈의 고해성사를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울부짖어. 좋게 하면 안 돼? 6번. 교회의 교자도 모르던 시절, 가까운 지인을 따라서 교회 몇번 따라갔었고, 거기 성인부? 뭔가 모임이 따로 있길래 거기도 따라갔다가 와, 나 여기서 진짜 기겁했어요. 당시 저를 포함해가지고 총 9명인데 저 하나 빼고 나머지 8명이 방언 기도를 하며 울부짖는 걸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냥 나는 일요일에 교회 다니면서 조용히 종교를 가져볼까 했던 건데 이걸 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오라고 연락을 해대는데 그냥 조용히 피하고 있어요. 7번. 스니, 이 댓글 꼭 읽으세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요, 지적장애인들 연금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인출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목사로 있는 교회 내는 그런 미친 곳이었어요.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뭐 헌금, 돈, 이런 개념을 학습하기 힘든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매번 돈을 같이 해갔던 거죠. 당시 직원이었던 황꽁꽁 씨라는 사람은 일요일마다 그분들을 데리고 강제로 예배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빠가 혹시 헌금으로 같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이거예요. 대놓고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해.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가져오게 만들고 또돈 개념이 워낙 없는 분들이니까 무조건 네라고 대답을 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뺏고.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통장에서 헌금을 빼가기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 봉사활동도 모자라 다른 직원들까지 찬양을 부르게 시키고 예배 PPT 준비도 시켰어요. 야, 이 정도면 옛날에 그 뭐야? 아가동산? 그런 수준 아닙니까? 8번. 와,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누군가가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혹시 이 사람도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해요. 참고로 저희 친가는 불교, 외가는 무교인데 제 고딩 때 제가 미션스쿨을 가게 됐었거든요. 부모님은 뭐 이런 거 정서 교육에 좀 좋을 거라 얘기해가지고 환영을 했었는데 한 번은 학예 캠프에 갔다가 제가 반 미쳐서 돌아오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아예 학을 떼고 싫어하세요. 캠프에 입소를 하는 순간 폰 바로 압수해가고 그 뒤로 3박 4일 동안 건물 밖을 아예 나갈 수도 없었으며 그 어디에도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도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설교 듣고 동영상 보고 그러다 밥 되면 밥 먹고 밥 먹을 때마다 이걸로 대충 시간을 가늠했었는데, 둘째 날 저녁,
평소 엄청 유식하고 웃기는 그런 사회쌤이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 걸 보고 충격받고, 그리고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였어요. 이제 보니 이것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사이비 새싹을 키우고 있는 거구나. 그 이후로 선생이란 인간들 선생으로 안 보이고 그냥 개으로 보이더군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건 뭐 전학도 못 가니까 더 힘들고, 그렇게 혼자 현실부정을 하면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공부에만 집중을 했고, 뭐 결과적으로 대학은 잘 갔는데 그냥 내 인생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쪽 사람들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93년도 그 정도. 그때 저희 중학교에 과학 선생이 한명 있었는데요. 남자였고 지금 대충 제 나이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 과학을 배우면 뭐 배웁니까? 뭐 지구과학, 뭐 생물학, 진화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수업을 할 때마다 지 혼자 난리가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구의 나이가 뭐 46억 년이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다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지구는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너희들 그거 알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야. 또 진화론 얘기할 때도,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지 혼자 난리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컴플레인도 많이 걸렸어요. 이게 웃기는 게 90년대 초반만 해도 아마 제 또래 혹은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교권이 엄청 세기 때문에 감히 학부형들이 컴플레인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너무 거지 같으니까 막 걸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경고받고 막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 뭐 자기가 하는 일이랑 신념이 부닥치니까 뭐 그래 뭐 혼란하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때 뭐 공부 안 하니까 별 관심도 없었고 뭐또 저러네 또 저러네 이러고 말았지.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때 당시에 한 60대 정도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진짜 하루도 안 그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조깅을 했어요. 반 걷듯이 뛰는 거지. 운동장을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한두 시간씩 천천히. 엄청 천천히.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장애, 이게 장애인데 이게 뭐 사고로 다친 건지 병을 얻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는 몰라요. 되게 쩔뚝거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도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 재활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거잖아요. 나아지려고. 한 번은 이 선생이, 선생도 아니야, 이 자식이, 자, 너희들 창밖을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 봤죠. 그 할아버지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맨날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뭐저 사람이 뭐 자기가 이 학교로 전근을 온게뭐 3년인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있었대요. 계속 봤대요, 자기는. 매일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돌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만 되면 보통 뭔 생각합니까? 그래, 운명에 항복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막 이런 교훈적인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 쉽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다 부질없다, 이러더라고. 왜 부질이 없냐 하면은, 사고든 뭐 병이든 아니면 원래 그런 거든 간에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데 지가 뭔데 감히 그걸 거부하냐 이거야. 진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악이라고. 감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도전하는 죄악이라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이때 속으로 진짜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저 새끼 사람 새끼 아니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 좋아하는 천국에 갔을라나? 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